다음 뉴스입니다. 최근 불거진 여수 한영대학의 이른바 학점 장사 의혹에 대한 공방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수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최근 특정 언론 등을 통해 한영대 일부 교수가 출석 미달 학생에게도 학점을 주었다는 등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교육부와 경찰, 검찰이 조사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학 측은 이에 대해 일부 교수들이 근거도 없는 의혹을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다며 이미 이와 관련된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